이게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과자인가 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점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진짜 달고나 그 게임하는 것처럼. 아이디어 좋네요. 소미가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와, 동그라미 성공했네. 아빠는 뭐 해볼까? 아빠는 엄브렐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엄브렐라 다시 해보자. 동그라미. Rain, rain, go away. Come again, nam nam nam. 어, 이거 어려운데? 이쑤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지금 이쑤시개가 없어요. 너 먹어봐. 매워? I like 매워. What's 매워? Spicy and hot. 매콤한 맛이라고 써있어요. 보이나? No! 에이. 아! 깨졌어. 실패. 아빠도 실패. 아유. 그냥 먹자. 감기 몸살 약이 어디 있나? 요즘에 날씨 때문에 필리핀에 감기 환자가 많아요. 특히 종합 감기, 약간 몸살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집에 이렇게 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약국에 가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와요. 거의 저희 집이 뭐 이 동네의 약국의 약국. 무료 약국. 저희처럼 한 달간 계속 고생하고 있는 동네 아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계속 지금 와서 약을 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Good morning. 됐어? Thank you for two tablet. Two tablet every meal. 아? 엄마가 아픈 나비 two 달라와.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 동네에 사는 정말 전형적인 이 필리핀 서민들은 그 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약값이 무지하게 비싸서 가족들 챙기고 뭐 먹을 거 사고 이러고 나면은 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보통 저런 필리핀 서민들은 뭐 이런 감기나 기침 정도는 그냥 약을 안 먹고 버텨요. 근데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약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약을 이 사람 도우려고 받아온 거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나눠줘요. 대신 이 사람들이 오남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많이 주지는 않고 딱 그렇게 며칠치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오늘 소미 담임 선생님이 생일이라서 뭐 약소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좀 샀습니다. 한국은 뭐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이제 함부로 주면은 큰일 나잖아요. 뭐라 그러나? 김영란법인가? 저 학생 때는 그래도 그런 건 없었는데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다 그 일부 소수의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너무 과한 선물 막 주면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선물을 하니까 다수의 착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야, 사쿠리야, giving the birthday gift like this to teacher, 마월. 마월, just in our law. There's a limit of the amount. Our giving gift? Basically, yeah, 마월. Any 마월. Even Christmas gift? 마월. Teacher's day. 마월. 그래도 반면에 아직 필리핀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필리핀 살면서 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과한 선물 주거나 현금 찔러 주거나 그런 건 못 봤어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아, 소미야 수고했다 오늘도. 이제 그랜파 선물 사러 가자. 그랜파 생일 선물.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는 산타로사 아울렛입니다. 조만간 장인어른 생신이신데 항상 저희한테 좋은 거 많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시는데 선물을 좀 사드리려고요. 자,
장인 어른이 무슨 색깔 좋아하시지? 봐봐. 뭔가 white like that. 저희 장인 어른이 나이가 이제 70에 가까우셔서 뭐 그냥 옷은 대충 입겠거니 생각했는데 패션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자기 패션에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디자인이나 사드리면 안 입어요. Something like 없어? This. 이런 거? Dry fit. Pero this one small for him. 나 이거 이쁜데? 장인 어른이 좋아할 것 같은데? Maybe he likes this one. He doesn't wear something like this oversized. 아, 모르겠다. 이거? 내가 고르는 건 다 아니라고 하니까는 뭐. 이거 하자. 장인 어른한테 you say it like that. Natalia's the one choose the design. So you have to wear that. He will be happy. 어. You wanna buy this one? I will buy your gift. You said you want the simple one. Maybe like that.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I don't like the design. 원래는 장인어른이 딱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네즈카 타이거의 뮬이라는 건데 슬리퍼처럼 생긴 신발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팔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바이스 청바지인데 반바지로 된 거. 리바이스 501 청반바지? 그거였나? 아, 그것도 필리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발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나중에 오실 때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겠어요. 아마 12월 달에 오실 것 같으니까 그 두 개는 장인어른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Later. 와, 맛있겠다. 소미가 좋아하는 일식집에 왔습니다. 이거는 뭐 스팸으로 만든 거야? You don't need it. Yeah. Crunch. 저기 어때? 맛있어? This is a cheaper Japanese restaurant than others. And the taste also good. Oh? That's why Madame is down here. It's full of.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근데 저기 뭐지? 가격이 엄청 싸요.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까지 가본 일식당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요. 보통 우동 한 그릇 시켜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4,000원 정도 낸 것 같아요, 지금. 보통 필리핀에 있는 일본 식당들은 굉장히 다 비싼데, 아, 참 신기하네. 덕분에 잘 먹었다. 자, 오늘 이렇게 밖에 나온 김에 이제는 소미의 같은 반 친구들하고 소미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고생하는 학교 직원분들, 또 저희를 항상 제일 신경 써주시는 이사장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사려고 합니다. 필리핀은 9월 달부터 이제 벌먼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끝에 이제 벌라고 끝나는 그 달부터 해서 이제 벌먼스라고 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사실상 이 기간을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기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이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길게 보내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내는 만큼 크리스마스 준비도 엄청 일찍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나 뭐 연말 파티 이런 거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12월에 주로 하거든요. 근데 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뭐 선물 같은 거는 한 9월이나 10월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아, 왜냐면 12월 돼갖고 이제 선물을 사려고 그러면은 물건이 없거든요. 크리스마스가 필리핀에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연말을 위해서
1년을 산다고 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연말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쇼핑몰에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처럼 좀 미리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여기는 랜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간 코스트코의 짝퉁 같은 곳인데 필리핀에는 랜더스 그리고 SNR이라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이름만 다르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진짜 딱 코스트코의 짝퉁처럼 생겼습니다. 필리핀에는 코스트코가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선물용으로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박스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 상자 안에 보면 뭐 초콜릿이나 과자나 주로 이렇게 간식거리들을 많이 넣어 놓는데 필리핀에서는 주로 그런 선물 상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보면 가격이 조금 나가거든요. 와, 한 상자에 7만원. 이런 거는 이제 애들 주는 용이 아니라 좀 윗사람 방문할 때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찾았다. 이거? 나탈리아 빵 클래스메이트스 모토와 빌리 사요와. 아, 이거 애들 선물용으로 딱 좋네. 이 안에 이렇게 과자가 들어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소미 선생님? 뭐가 inside there 저기야? What? This one? 어. Snacks, choco, juice. Choco, juice. Hot choco. 그리고 학교 직원분들은 이거? 이거는 꾸야 말빈하고 세실 그리고 매점 아줌마들. 이거 얼마나? 그건 더 비싸. 아유. 500이잖아. 거기는 다 똑같은 인플로이니까 똑같은 걸로 줘야지. 소미는 뭐 사줄까, 소미? 블라더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 그래, 알았어. 자, 이거. 이거 소미 거 해, 그럼. 자, 됐지? 여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창고형 매장이죠, 창고형 매장. 한국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그런 데나 아니면 코스트코나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코스트코 짝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곧 너? 마곧? 어. In it here. 유니클로가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적이 없어요. 와, 오늘 진짜 겁나 덥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안에 가서 뭐라도 빨리 와이프가 입을 옷을 하나를 사줘야겠어요. 아, 힘들어서 안 되겠어. 현질을 좀 해야지. 자기야, 뭐 살 거야? 티셔츠? 아니면 팬츠? 이거? 코리아? You will go Korea? You said I'm the one who will go Korea alone. If I will go, I will buy your clothes there also. Of course. We will save airfare and expenses there, like the transport, the food. Instead of that one, just buy it for my clothes. 말 되네. 대신, can I enjoy there? Oh, basta you will buy my clothes. You need to okay. come back here with my clothes. Can I meet my friend? Oh, And I will stay in Manila with Natalia. 맘대로 해라. 나는 한국만 가면 돼. Later. 아, 뭐 됐고. 빨리 사, 자기야. What do you want? I will buy. Let's go home, 빨리. 어,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You touch the lady, you need to buy. 빨리. 네. You touch her, mouth touch, you don't know? I will try it. sorry, sorry, sorry. I'm sorry. 일로 와. Which one better color? Which one better? Brown or the white? 이게 낫다 이거. 이거 브라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브라운 or this one?
우리 와이프만 그러는 건지 전 세계 모든 여자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도 외출할 때마다 막 옷을 뒤적뒤적거리면서 항상 옷이 없대요. 정말 이해가 안 돼. Here, which one 맞는다 here? 나 이거. That one. 나는 핑크 싫어하잖아.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 Looks like a province 아줌마 같다. 이또? 이또? 어. 근데 If you wear that, you will look like a very kind province 아줌마. 근데 So what's your decision? I don't know.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 옷 3개 입으면서 아니 4개 입으면서 20분을 버려놓고 결정장에 나야, which one 먹는다? This one. You have something like this already. 이거? 그래. Also the color similar like this. 몰라? 있어. 있거든. 몰라? 있어. 있다고. 몰라 brown. You check your cabinet later. 에롱이안. 좀 이렇게 화사한 거 좀 입어. 밝은 거. 맨날 갈색, 겨자색 맨날 그런 거만 입고. 하와공하다. 어, 자. 어이, 아줌마. 아줌마 이걸로 돼. 어, 소미야 이제 우리 시소 타러 갈 수 있어. 좀만 기다려. 네, 이렇게 오늘 해야 될 볼일들을 아주 다 본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한번 나올 때마다 앞으로 볼일들까지 미리 다 보고 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 한번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다리도 아프고 날도 너무 덥고 뒤에 소미는 처음 본 친구하고 되게 잘 노네요. 어디 가서 사람 사귀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소미는 저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아니, 와이프는 커피 사러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커피 콩 따러 갔나? 아유 시원하다. 소미도 먹어 시원하게. 목말랐구나.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How's the shopping today? You like it? 콘테. 콘테? What do you want more? Different and brand. 아, 집에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Next time에 마닐라 가면 해, 마닐라 가면.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얼른 마시고 집에 가서 에어컨 시원하게 켜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어디가? 어디가?